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또 형님들 하시는 비즈니스에서 후드티 홍보를 해드렸더니 주소 어딨냐고 물어봐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맨 위에 저기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이제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국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가 또 이쁘네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패션 리더십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바빠서 오늘 쳐다도 못 봤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예. 기존에 한국 증시도 아주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는데,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 약했다 정도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0.6% 하락한 30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1% 하락한 101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시클리컬 업종들만 강했고, 그동안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었던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게임, 뭐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특히 약했다이고요. 중국은 조금 한국이랑 다른 색깔을 보였던 시장이라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제가 이렇게 바쁜 날은 진짜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더욱더 저에겐 절실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있었던 거를 다 정리를 외국 소식을 특히 중심으로 해주시니까 어찌 보면 제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밤에 가서 얘기 말씀 들어야지 해서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주요 이슈들은 뭐였을까요? 일단 중국 증시는 전일비 0.2%가량 하락한 상위 3,666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0.14% 상승한 2,546포인트, 항셍은 약 1% 하락한 23,99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조금 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같이 화들짝 놀랐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밤에 중국이 우리가 익숙한 지준율이 아니라 외국환 지준율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어요. 네. 지급준 비율이라는 게 은행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갖고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지급준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지준율을 50bp 인하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렸었는데요. 외국환에 대한 지준율 을 기존의 7%에서 9%로 2% 인상을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하루 동안 갑작스럽게 약세 전환됐던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아침에 시초 약하게 출발했었는데요. 본토 증시는 아침에 좀 약했지만 결국에는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 수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안타깝게도 홍콩 증시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약세 좀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오늘 1%가량 하락을 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거는요,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 약 4조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순매수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약 1조 6천억 원가량 순매수 나왔었고요. 홍콩 증시는 홍콩에서 오미크론 환자 갑작스럽게 급증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뭐 카지노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조금 약세 보여서 지수가 약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었군요. 특히 저는 중국에서도 이 카지노 관련한 회사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오늘을 중국 카지노 회사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중국 카지노 회사 이럴 수도 있네요, 진짜. 네. 특히나 홍콩에는 뭐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도, 네, 많지만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보면은 부동산 디벨로퍼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카지노 업종들도 대부분 홍콩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한국은 2차 전지 업종들 조금 약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중국은 2차 전지 업종들이 조금 강했거든요. 흥발그룹이라는 회사랑 화우코발트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합작사를 좀 설립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최근에 리튬 가격들 좀 강세 나오면서 뭐 천재리튬, 강봉리튬이 각각 5.6%와 3% 강세 보였었고요. 화우코발트가 1.8% 그리고 CATL이 1% 정도 강세 보였다. 그리고 홍콩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전통의 시클리컬 업종, 그중에서도 해운 대장주인 코스코 해운이 2.3%가량 올랐던 하루였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은 좀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업종들 위주로 약세 보였었고요. 중국 핵전이 2.5%, 베트로차이나가 2.2% 약세 보였고, 그동안에 최근에
중국 그 통화량을 풀고 나서 강세를 보였던 내수 소비 그리고 백주들 그리고 가전 이런 업종들이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약한 모습 보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전반적인 얘기 해주시면서 제일 귀에 딱 들어왔던 게 외환 지준율 인상. 네. 이거는 좀 깊이 한번 다뤄봐 주시죠. 기존에 이제 외환 지준율이 중국은 7% 정도였었는데요. 네. 이걸 9%로 갑작스럽게 인상을 시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도 5%에서 7%로 갑작스럽게 올렸었는데 제가 중국의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되고 있다. 네. 그리고 달러에 비해서도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고 기존에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상관계수가 많이 약해졌다. 원화는 약세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독약청정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다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조금 중국 정부도 많이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달러 자체만 강세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코로나 정점을 통과했던 3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중국의 위안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세 보이다가 코로나 발발국이었으니까요. 네. 약세 보였다가 5월부터 중국의 위안화가 다시금 정상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2020년 5월 달러당 위안화가 7.7 위안 정도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37 위안이거든요. 그 정점 대비해서는 현재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10%가량 강세 보이고 있다이고요. 현재 연초 이후에도 달러 대비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약 3%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화폐가 네. 중국의 위안화인데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약드리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덜 깨졌고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 기저 효과로 인해서 반등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역시 중국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은 편이다. 플러스 알파로 FTSE 러셀의 중국 그 글로벌 채권 지수의 중국 채권이 국채가 편입되면서 약 1,800조 원 정도의 수급 이슈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수입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수출 규모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외환 지준율을 7%에서 9%로 급등시켰던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전일 약 0.3% 정도 약했다입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하루 동안 갑작스럽게 약세로 변했고요. 이것 때문에 시초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욱더 약하게 중국 증시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위안화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인지 오늘 중국 증시는 전략 후강의 모습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 중국이 지금 수출 기조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더 틔우기 위한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달리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내수로도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중국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소비 인플레 관련 CPI 지수도 뭐 12%대, 뭐 예. 13%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도 같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런 물가에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도 인 것도 있지만 조금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2008 그 페드의 토탈 에셋을 검색을 해보시면 리먼 사태 때 풀었던 돈의 약 3배에 가까운 돈을 이번 코로나 이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렇네요. 현재 미국이 시장에 풀어놓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푸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중국이 이걸 다 뒤집어 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이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만들려면 다른 통화 국가들은 서로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또 화폐 경쟁, 환율 경쟁이 있으면 글로벌 공조가 깨지게 되는데 그나마 중국이 코로나 통제를 초기에 잘 했고 네. 뭐 이 수치를 믿을 수는 없지만 경제 지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면서
좀 전 세계에 특히나 미국의 화폐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좀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외환 지준율을 전일 저녁에 7%에서 9%로 급하게 올렸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 맥락적인 어떤 배경들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중국 딥하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미국 증시 빨리 달려보죠. 미국 네. 증시 지수는 어땠나요? 전일 다우 지수는 35,754포인트로 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7% 하락한 15,517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0.72% 하락한 4,667로 끝났습니다. 비교적 고 PER 업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나스닥이 더욱더 약세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시장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밤 11시부터 비트코인이 급락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오미크론에 관한 그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네. 전파력이 기존 델타에 비해서 4.2배 강하다. 야, 세긴 하네요. 델타 변이 이슈 때도 우리가 긴장을 했지만 오미크론이 어쩌면 더 크게 긴장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대학에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남아공에서 시작된 이 오미크론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루 2만 명씩 확진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이슈가 좀 시장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어제 그 글로벌 라이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 오늘 미국의 CPI 지수 발표된다,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된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지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야, 너무 뭐 신경 쓰지 마라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 그게 더 불안감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이 물가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나 테이퍼링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 작용한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고 PER 업종들 조정이 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어제 급락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약 8.2%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6.1%, 그리고 루시드는 12 발행 때문에 약 18%가량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4.2%, AMD가 4.9%,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건 미미 스탁들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뭐 게임 스탁이 약 13% 정도 빠졌고요. AMC 엔터가 9%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 혹은 PER이 낮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급락이 나타났던 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많은 그 금융 투자자분들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CB 발행을 하면 왜 주가에 악영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시장에 되어 있는 그 돈은 한정적인데 예. 아주 싸게 발행한 채권들이 예. 나중에 전환사채라는 거는 채권과 주식의 가운데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이 기존에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라는 예. 건데 어차피 투자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그대로이지만 네. 주식의 수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 주 있던 주식들이 채권이 주식으로 예를 들어 1,000주가 발행이 된다. 1,000주가 그러면 똑같은 시가총액 뭐 1조 1천억이었던 것들이 뭐 만 주 있던 게 11,000주로 늘어나면서 전체 주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걸 야기하는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네. 관련해서 전환사채 를 조금 틀어 막으려는 흐름 나오면서 올해 중순에 대한민국의 좀 코스닥 기업들에서 특히 전환사채를 네. 좀 많이 찍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런 이슈까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돌발 질문을 해도 그냥 척척 얘기를 다 해주세요. 너무 간단한 거여서. 아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품 시장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최근 하락은 요 며칠간 하락은 시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상품 가격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9월 10월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이 가운데 있었던 게 원자재 가격이었거든요. 네. 유가도 그리고 천연가스도 뭐 구리, 철강, 니켈 이런 가격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한 것들도 많고요. 특히나 BDI 지수도 5,500, 5,700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000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네. 어느 정도 다음 인플레, 물론 인플레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인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의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지금처럼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 가격 하락이 혹은 상품 가격의 안정화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높게 나올 시현정 나중에는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뭐 우리 투자로 우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물가도 자꾸 올라가지고 주름살 짓는 분들 많은데 네. 어, 지금 소식은 오히려 그냥 다른 의미로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안화 이제 외환 저기 지준율 인상 예. 얘기도 해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전일 시장에 좀 하수상했다 보니까요. 다시금 96 위로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좀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를 제외한 전 세계 6개 통화, 대표적인 6개 통화들을 가지고 물론 중국 위안화는 없습니다만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 뭐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달러 자체가 다른 국가의 통화 대비해서 얼마나 강세이냐 약세이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현재 96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꽤나 높은 수준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시장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지금 달러 인덱스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중국 증시도 강세, 약세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도 좀 강세인 거, 약세였던 거 뭐가 있을까요?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이고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 PL 업종들의 빅테크 기업들 조금 약했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업종들 조금 약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 매니저님이 틀릴 때가 있네요. 제일 약한 건 알리바바였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슬픕니다.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금기어에서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 뉴스 따라잡기. 자, 네. 어떤 뉴스 좀 딥하게 봐야 되나요? 경제 지표 오늘 제일 중요하게 나올 게 CPI 지표인데요. 전일 몇몇 개 조금 발표가 나왔어요. 특히나 고용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오늘 발표될 물가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물가만 높아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정원의 금리를 뭐 올리지 못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게 바로 고용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고 있는데 지난주 22.7만 건 그리고 어제 발표될 게 예상치가 22.3만 건이었는데 신규 실업 그 수당 청구를 한 사람이 약 18만 4천 건밖에 안 됐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의 수준에 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실업률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도 약 4.6%였는데 4.2%까지 줄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실업률이었는데 이 실업률은 점점 내려오고 있다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걱정했던 거는 서비스업 부문이었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도 지난주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미루거나 금리 인상을 미루거나 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 명분이 없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좀 몇몇 개 미국의 재고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이 나올 거다. 급하게 나온다. 원래 기존에는 6월 혹은 7월에 끝난다였는데 이제는 3, 4월로 앞당겨진 이슈가 있고요. 예. 금리 인상도 7월 달에 하는 게 가장 유력했지만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두 차례 혹은 세 차례가 시장 컨센서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나오는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한 번 더 공포에 떨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지는 이슈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긴축의 시계가 단기적으로는 빨라졌다가 다시금 소폭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 원자재였는데 원자재 가격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됐고 그렇네요. BDI 지수도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재고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까지의 인플레가 나왔던 거는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장 가동을 못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못해서 이루어졌던 거였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 공급의 쇼티지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제일 중요한 재고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재고가
10월 도매 재고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에는 전월비 1.4% 상승 재고가 더 늘었고요. 이번 달 예상치가 전월비 2.1% 그 재고가 늘어난다는 예상이었는데 실제로는 2.3%가 전월비 늘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라는 거는 가장 우려했던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당장은 지난달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올 지연정 내년 초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조금 서두르다가도 생각보다 인플레 신호가 약해지고 있네요.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계가 가속화됐던 게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올 이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럼 시장이 화들짝 놀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 그동안에 제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의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신고가 대비해서 고작 1% 혹은 2% 정도 좀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잊혀진 연준의 빨라지는 시계열에 대해서 긴장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를 좀 이제는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 한 번 더 화들짝 놀라게 된다면 그때 쇼핑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물가 변화와 또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런 식으로 딱 링크가 되니까 또 딱 이해가 되네요. 자, 그다음 또 살펴볼 내용 중에선 그나마 우리들에게 미소 짓게 했던 종목이었던 테슬라. 근데 테슬라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 머스크 사장님께서 네. 뭔가 발 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그래도 어제 공시가 났던 게 이제 지분 또 한 1조 원 정도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예. 총 1,700만 주 정도 매도하겠다 였는데 지금까지 한 1,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약 남아있는 오버행 잔여 이제 매도할 물량이 600만 주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테슬라 오너 이게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동안에 스톡옵션을 통해서 네. 주식을 취득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일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만 48명의 최고 경영진이 예. 주식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예. 이 규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한 것 대비해서 4배 정도다. 이야. 정도였고요. 머스크 형만 한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50%가 급증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ST로더의 로널드 로더, 그리고 예.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뭐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월마트의 월튼 패밀리, 그리고 예.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까지 네. 좀 우리가 시장의 강세를 용인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 혹은 네. 최대 경영자들이 올 들어서 주식 매도를 했던 규모가 예. 평소 과거 5개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수준이었고 작년 대비해서도 50%나 더 많이 주식 매각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이것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왓튼스쿨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네. 좀 그분은 좀 닥터 둠이긴 하시지만 IT 버블의 정점을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물론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함부로 깨질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혹은 오너들이 자기 주식을 이렇게 매각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신호만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 근원적인 원인에는 이런 최대 주주들 혹 이런 금융소득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좀 주식을 매각하는 듯한 모습이 최근에 좀 많이 잡히고 있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뭐 나름대로 저는 머스크 형만 또 이 사람 또 약간 독특한 사람이라서 네. 다른 그런 기종가 했더니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구조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이제 댁에 들어가시면 좀 쉬시는 거죠. 네. 장이 발 뻗고 자기 해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부디 주말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모습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어디서 사셨는지 넥타이 카톡에 남겨주십시오. 네. 자,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